매일 태어나는 새로운 것들로 오늘도 세상은 풍성해진다. 은젤의 체험 리뷰 로그, 유잉 로그. 제가 이번에 걸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깨달았는데 집안의 습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목이 아파 죽겠는데 건조하니까 더 아파. 그래서 가습기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촬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습기는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가습기 텀스 무산 무드 등 듀얼 가습기 되겠습니다. 코들리스, 저는 이 점이 아주 좋습니다. 예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선이 있으면은 그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침대 옆에 이제 협탁에다 올려놓고 잘 때 이렇게 가습기 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싶고 책상에서도 사용하고 싶고 그런데 선이 있으면은 애매해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무선 무드 등이어서 참 기대가 돼요.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텀스 무선 무드 등 듀얼 가습기 설명서 있네요. 이건 이따가 사용할 때 한번 읽어볼게요. 무선이니까 충전할 수 있는 단자, 그리고 요게 이제 가습기 필터 되겠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C단자고요. 엄청 깔끔하죠? 텀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어요. 이제 사용 방법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여기 수조를 보면 맥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최대 라인이에요. 물을 채워줍니다. 물의 온도는 6도에서 40도씨 이하의 물을 넣어야 돼요. 막 뜨거운 물 드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물질을 넣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정수물 안 되고요. 아로마 오일 이런 것도 넣으면 안 돼요. 막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거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설명서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터를 물에 담가 충분히 적신 후에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필터 스프링을 반드시 장착 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필터를 교체할 때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필터를 꺼내서 필터 커버를 열어서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분무구예요. 나중에 이제 관리하실 때 여기 분무구를 젖은 수건이나 면봉으로 잘 닦고요. 또 여기 수조는 구연산 식초, 베이킹소다 등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면포로 닦고 건조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로부에는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습기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교체가 권장이 되네요. 변색이 되면 바로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가습기 사용할 때 백화현상이 나온다면 물속에 미네랄 알이 침전된 것이므로 구연산 등으로 세척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무구가 두 개라서 듀얼로 분무할 수도 있고요. 이 두 개의 분무구가 약 3초 간격으로 분무 멈춤을 반복하는 듀얼 인터벌 간격을 두고 분무하는 거죠. 듀얼 인터벌 분무 가능하고요. 또 좌우가 각각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교차로 3초씩 분무하는 싱글 크로스 분무 있고요. 오른쪽 분무에서만 지속적으로 분무가 되는 싱글 분무까지. 이 버튼이 전원 버튼이자 멀티 버튼이거든요. 이 멀티 버튼을 눌러서 분무하는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딱 누르면 처음엔 듀얼, 딱 누르면 듀얼 인터벌, 딱 싱글 크로스, 딱 싱글 이렇게. 그리고 무드 등은 이 멀티 버튼을 2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무드 등이 켜지고 다시 꾹 누르면 꺼지는 방식입니다. 제 침대는 침대 자체도 조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은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은한 조명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동시에 가습기도 필요하다. 요새 목이 아프니까. 근데 요 제품을 텀스의 듀얼 무드 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예쁜 것도 너무 중요해서 이 제품 한번 유용하고 예쁘게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충전을 할게요. 충전기는 이렇게 USB, 그리고 전원 단자는 C단자예요. 이렇게 충전 중입니다. 충전 중인 모습이에요. 충전을 다한 무드선 등 가습기. 물도 지금 맥스라인 전까지 제가 받아왔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볼까요? 한번 누르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더 누르니까 보세요. 나오다가 멈추고 나오다가 멈추고 또한번더 눌러볼게요. 한쪽에서 나오다가 다른 쪽에서 나오고 돌아가면서 나오네요.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꾹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텀스
나와서 제가 물 받아오고 물에 지금 이렇게 묻어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와우. 이제 불 꺼진 방으로 가지고 가볼까요? 실제로 제가 사용할 침실 협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장대 불을 켰어요. 촬영하려고. 곧 잘 때는 저 불을 끄기 때문에 이 방의 유일한 등은 이 텀스 무드등 가습기가 돼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무량이 아직까지 막 그렇게 건조한 날은 아니라서요. 한쪽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만 나오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고 이게 제일 조용해요. 그냥 계속 여기서 나오니까 가장 조용해서 저는 이 모드로 오늘 잠자리에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이 분무 기능으로 쓰지 않고 침실 그냥 등으로만 사용해도 되니까요. 코가 촉촉하게